안녕하세요, 스티브예요. 오늘은 2017년 4월 25일인데 한국말 배운 지 딱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카메라 켜봤어요. 제가 한국어 할 줄 안다고 할 때마다 상대방이 항상 왜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궁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어 왜 공부했냐? 2014년 11월쯤에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 구경을 하다가 우연히 어느 노래 커버 버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노래는 태양 눈코입이었어요. 듣자마자 바로 사랑에 빠졌어요. 커버 버전을 들은 다음에 곧바로 원곡을 들었어요. 노래가 너무 좋았으니까 저도 커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가끔 노래 커버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글 아직 읽을 줄 몰라서 일단 Easy Lyrics이라는 영상 통해 가사를 외웠어요. 근데 발음이 좀 많이 이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발음이 늘기 위해 제가 한글 배웠어요. 그때부터 한국어에 대해 관심이 조금씩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한국어 자체는 아직 안 배웠지만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말 빼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국어에도 관심이 커졌는데 2015년 4월 25일에 한국어 배우는 전이를 출발했습니다. 둘째, 한국어 어떻게 공부했냐? 제가 토익으로 배웠어요. 인터넷으로. Talk to me in Korean 하고 Cyber University of Korea라는 사이트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강추! 공부책은 하나만 있는데 이거 복습했을 때만 사용했어요. 여러분 제가 토익으로 배웠다고 했는데 아무런 도움 없이는 다 혼자 배웠단 말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외국어 공부하면 어쩔 수 없이 실수 엄청 많이 해요. 제가 원어민이랑 통화 아니면 카톡이나 대화 따위 했을 때 제가 틀리던 말 수백 번 고쳐줬어요. 그리고 궁금한 표현이나 헷갈리게 만드는 한국말 있었을 때마다 원어민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모든 착한 친구들한테 바로 이곳에서 다시 깊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할 말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은 제 친한 친구의 생일이어서 준현아, 이게 보게 되면 생일 축하해, 브로. 네, 여러분. 영상을 여기까지 할 겁니다. 앞으로도 한국말 열심히 배울 거예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해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